실내 암벽 등반 뭐 이런 거 하면서 안 떨어지려고 막 아둥바둥 이러실지 제가 다 어떻게 다 알아요. 자, 그런데 확실하게 필러 하고 나서 지장받는 운동이 딱 하나 있어요. 좋아요, 구독. 미용시술 10년차 아름쌤입니다. 자, 오늘은 필러를 하고 운동이 가능하냐라는 자주 듣는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얼굴에 필러 받는 분들이 뭐 한두 분이 아니시잖아요? 굉장히 많으실 텐데 어떠셨어요? 운동에 방해되셨어요? 자, 대부분의 운동에서 방해가 안 됩니다. 물론 뭐 필러 주입을 위해서 피부를 관통했기 때문에 세균이 들어갈 위험이 있으니까 뭐 하루나 이틀 정도는 피부가 다칠 때까지 운동을 좀 피해주시면 좋겠죠. 근데 원래 하시던 운동이 있다면 뭐 2, 3일 정도 후부터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뭐 운동이 한두 가지예요? 엄청 많잖아요. 그걸 제가 다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요즘에 달린 댓글 중에 필러 맞고 페이스 요가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또 페이스 요가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프팅을 위한 페이스 요가 같이 해요. 자, 눈을 부릅뜨고 해보래요. 이렇게 팔자 주름이 반대. 이런 것도 있었고 좋았어요. 자, 이제 대충 제가 페이스 요가 따라해봤습니다. 네, 페이스 요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기본 동작일 거 아니에요. 또 고급자 동작으로 가면은 얼굴을 막 어떻게 할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잘. 그럼 제가 여러분, 제가 페이스 요가를 3년 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만 기다려주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얼굴을 막 뭉개고 이런 건 좋지가 않겠죠. 특히 뭐 일주 정도는 간단한 페이스 요가라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 4주 지나면 뭐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원래 하던 운동은 괜찮은데 새롭게 배울 때 여러분의 얼굴이 얼마나 일그러질지 뭐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그걸 또 어떻게 다 알겠어요. 또 제일 많이 하는 헬스 뭐 이런 것도 처음 가서 이제 무난한 무게로 무심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무거운 걸 막 들고서 막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할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자, 그런데 확실하게 필러 하고 나서 지장받는 운동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수영이에요. 어프. 자, 제가 옛날에 의대 다닐 때 또 레지던트 할 때 공부하다 보면은 모든 재활을 의학과나 운동의 결론은 항상 수영이에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관절이 안 좋아도 할 수 있고 부상 위험도 낮고 전신 운동이기도 하고 뭐 숨도 차서 좋고 나이 먹어도 할 수 있고 고도 비만인 경우도 가능하고 무슨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시간에 어디가 아픈데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느냐? 웬만하면 수영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수영이 무슨 문제가 있냐? 자, 수영이라는 운동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수영 장비에 문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장비는 수영모입니다. 수영모. 자, 이마 필러하고 수영모를 쓴다. 이거 뭐 추천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 수영모가 타이트하잖아요. 근데 이마 필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까지 오게 수영모를 쓰고 이렇게 타이트한 수영모를 쓰고 수영을 하다가 이제 끝나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 줄이 쫙 가 있겠죠? 약하게 줄이 가 있으면 몇 시간 뒤에 호전이 되겠지만 물렁한 필러를 썼을 경우 또는 이마 전체가 다 박리를 하면서 필러를 해서 커다란 하나의 포켓으로 되었을 경우 또 주위 조직이 부드러워서 필러가 이렇게 밀린 경우 이런 때는 수영모 때문에 지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또 뭐 아이고 이마 필러 하면 수영도 아예 못하냐? 그건 아니고 저희 병원에 이제 이 원장님이라고 이마 필러 하시고 수영 지금 뭐 아이고 얘기하면 안 되나? 조금 했어요, 조금. 3년째 수영 배우고 계세요. 또 소량 넣고 또 단단한 필러를 사용하고 수영모를 좀 깊숙이 내렸으면 좋겠죠. 이 사진 보시면 이게 이 사진이 아니네. 네. 자, 이런 식으로 수영모를 깊숙이 내렸으면 가운데 선이 쫙 이렇게 가지 않겠죠. 자, 두 번째 장비 물안경 수경입니다. 수경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눈밑 필러 하고 나서 또 인디언 주름 필러를 하고 나서 수경을 이렇게 쫙 써서 이렇게 누르면 필러가 눌릴 수 있겠죠. 아무래도 또 눈밑은 부드러운 필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경이 좀 불안불안합니다. 또 그럼 눈밑 필러하면 수영을 못하냐? 또 소량 한 경우는 또 필러하고 또 시간이 한 3, 4주 지나면 가능해요. 저도 이제 수영할 때 수경을 쓰고요. 또 저희 병원의 이원장 정말 소량하셨는데 3년째 수영 잘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필러가 많이 들어갔던 경우 수경이 닿는 곳에 필러를 많이 넣었던 경우는 이런 수경이 필러를 눌러서 별로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또 물어봤죠, 벌써. 저기 꼭 수영을 꼭 하셔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수영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수영을 거의 뭐 중독적으로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필러를 안 하면 안 했지 수영은 못 끊는다. 수영은 나의 인생.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제가 수영을 끊지 않고도 필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런 거 어떻습니까? 스쿠버 마스크, 해녀 수경 이런 거를 쓰면 눈밑을 누를 일이 없죠. 어때요? 끝내주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생각하고서 저한테 진짜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를. 그런데 막상 권해보니까 이 커다란 벽에 부딪혔어요. 이거 못 쓰겠다는 거예요. 창피하셔서. 아니, 수영장 갔는데 모두 수영 수경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 이 스쿠버 마스크를 쓰겠느냐? 그렇구나. 이게 창피하구나. 저처럼 이제 수영을 안 배우고 있는 이 비수영인의 생각으로서는 뭐 이런 수경이나 뭐 스쿠버 마스크나 뭐 엄청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뭐 선수라서 올림픽 나갈 기록 세우는 것도 아닌데 물에 저항이 좀 있어봤자 뭐 얼마나 있을까. 이거 레저 수영이고 이거 잠깐 운동할 때 쓰는 건데 안 됩니까? 안 되나요? 정말요? 이제 수영인 입장에서는 수경 대신 스쿠버 마스크를 쓰는 것은 저희 같은 이제 비수영인이 물 밖에서 안경 대신에 스쿠버 마스크를 쓰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절대 못 쓰시겠대요. 아, 근데 정말인가요? 혹시 그 구독자님들 중에 수영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댓글을 좀 한번 달아봐주세요. 스쿠버 마스크 정말 안 되나? 저라면 필러도 해야 되고 수영도 해야 되면 아, 저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수영 장비 또 뭐가 남았죠? 수영 팬티! 수영 팬티는 아무거나 입으셔도 돼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